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엔 포홀입니다. 오늘 뭐 다들 보셨겠지만 유례 없는 또 역대급 폭락의 시장이 나왔습니다. 뭐 말도 안 나오죠. 네, 정말 뭐 삼전이 진짜 막뭐 10%까지 빠지는 것도 보기가 흔치 않은 일이고, 오늘 뭐 대만 각권, 뭐 니케이, 뭐 우리나라 코스피 각 시장을 대표하는 그 증시는 거의 뭐 동일한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밀렸고, 뭐 때문에 빠졌다 뭐 그게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경기 침체니 뭐 중동이니 뭐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뭐 이제 엔화 관련된 뭐 이슈니 뭐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하루긴 했습니다. 뭐 장중에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유례 없는 하락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오늘 살펴봐야 될 데이터들은 좀 명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종목들이 뭐 누가 1%더 빠지고 뭐덜 빠지고 저는 그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에 애초에 올라간 종목이 뭐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빨간불, 너는 왜 빨간불이고 너는 왜 파란불이고 이게 의미가 없죠. 오늘 같은 날은 좀큰 데이터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야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밀렸습니다. 미선물이 또 오후장에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에 막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막 했는데, 반등 다음 반등을 또 보여주지 못했고,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이 선물 포지션이 매수로 굉장히 강하게 짧은 시간 안에 전환이 됐습니다. 거의 한 2조 가까이 매수를 집어넣었고, 현물 쪽은 매도가 대부분 집중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삼전과 하이닉스로만 집중된 그 자금들만 합쳐도 얼추 뭐이 정도 수준까지, 한 1조까지는 뭐 거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 매도입니다. 개인 순매도입니다. 보통 이런 시장의 패턴이 잘안 나오죠. 개인이 이 정도로 매도하는데 지수가 11% 밀린다? 네,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이거를 받아갑니다. 오늘 명확하게 그냥 개인들이 매도하는 거를 받는 포지션이었고, 개인들이 매도를 뭐 그거를 자의로 했든 아니면 타의로 했든 어쨌든 간에 매도세가 계속 패닉셀링이 나와주고 했는데, 그때 지수가 밀렸고 그거를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남김없이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장 막판 선물 매수 전환. 요거. 그리고 오늘 엘지엔솔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엘지엔솔이 4% 정도 하락을 일단 좀 보여줬고, 뭐 엘지엔솔을 제외하면은 뭐 2차전지가 덜 빠지고 뭐 반도체가 더 빠지고 사실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긴 해요. 뭐 중형주들은 당연히 그에 맞게 등락폭이 크게 나오는 게 맞으니까. 그치만 LG엔솔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장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차트도 박아놨고 또 기관들도 연기금 보험 투신해가지고 전부 다 매수로 좀 들어와 줬고, 물론 외국인들은 오늘 무차별적인 코스피 매도를 하긴 했지만, 코스닥이 아무래도 2차전지나 바이오 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쪽을 왜 받아줬는지, 그리고 뭐 오늘과 같은 하락 뒤에 계속적으로 뭐 음봉 나온다? 분명 뒤쪽에 어떤 그게 뭐 단기적인 반등일지라도 반등 구간을 주긴 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등 나올 때는 다 같이 반등을 보여주겠죠. 그치만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반등을 가져갈 때는 다시 내려가는 애들과 다시 반등을 살려가는 애들로 나눠질 겁니다. 이때 여기 포지션에 누가 들어갈지가 이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기는 늘 기회를 같이 가져옵니다. 이 구간이 이제부터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오늘 하락에 반대매매 내일 엄청 쏟아지겠죠. 네, 반대매매 나오면 시장 가벼워질 겁니다. 정말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못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결국 그뭐 신용을 쓰고 뭐 하시던 분들도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오늘 같은 날은 거의 모든 계좌에 다그 하락폭이 막 십몇 프로씩 발생이 됐기 때문에, 뭐 장중 반대매매건 내일 뭐 장전 반대매매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포지션을 잡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누가
먼저 흐름을 잡아가고 누가 반등을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것 같아요. 여기에 오늘 이제 LG엔솔이 이런 포지션을 보여줬던 거. 결국 이차전 종목들 오늘 다른 종목들이랑 비슷하게 다 같이 밀리긴 했지만 누군가는 힌트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에 쏟아지는 그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한 다음에는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씩 진정이 되고 흐름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해리스랑 트럼프 쪽 모멘텀에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뭐 갑자기 뭐 트럼프가 지지율이 막 껑충 튀고 해가지고 뭐 오늘 이차전지가 밀렸다 이렇게 보기 힘들죠. 그냥 시장이 밀려가지고 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 지지율을 좀 트럼프를 역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일단 큰 충격을 받은 상태고 우리나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도체 삼중과 해닉스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의 그 주도 그룹 무주공산이죠. 이런 데를 이차전지가 또 이차전지 쪽이나 혹은 뭐 친환경 쪽이나 이런 쪽에서 치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1분기 때맨 처음에 다 같이 올라갔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고 이차전지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2월, 3월, 1월 달에는 우리나라 시장만 좀 밀렸었죠.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내려왔던 게 2차전지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랠리가 나왔고 반도체는 계속 갔죠. 시장은 올라갔습니다. 이런 구도. 시장은 똑같이 올라가고 뭐 똑같이 내려오고 해도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오고 이런 구도. 이제는 상반기랑 지금 하반기는 좀 상황이 역전이 됐다는 거. 지금 모멘텀 남아 있는 거 시장에 남아 있는 거뭐 중동 뭐 전쟁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동 이슈.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뭐 품절주니 뭐니 뭐 그런 블랙 테마들 이런 것들은 사실 업종이라고 보긴 좀 그렇기 때문에 논외로 해야겠죠. 완전 테마 움직임인 거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거는 뭐 이제 주도 업종이 될 만한 거,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바이오, 똑같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반도체가 반등을 보여주는 그 파워랑 2차전지 쪽, 그러니까 해리스를 좀 등에 업고 반등을 보여주는 힘 차이는 생기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뭐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이 조금 더 많은 것들에 대한 힌트를 좀 주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신용 빌어내고 시장에 좀 가볍게 하는 구간, 그 구간까지만 좀 기다리셨다가, 이후에 이차전지가 만약에 주도권을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 대선까지는 그냥 이차전지가 지수를 막아주고 좀 끌고 가는 반등이 나올 때도 이차전지가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주가 밀리고 한 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뭐 여기도 기관 쪽은 또 매수가 들어왔네요. 예, 퓨처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오늘 LG엔솔도 기관 매수고요. 네, SDI도 완전하게 기관 매수는 아니지만 연기금 은행 쪽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네, 가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날 수 있는 그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왜 얘네들이 오늘 이렇게 좀 샀는지, 그리고 금요일에도 왜 이렇게 매수를 했는지. 물론 금요일에는 양봉이고 오늘 음봉이지만 이후에 결과가 달라지는 구간이 또 만들어지겠죠. 뭐 엄청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계좌 보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유리없는 하락이 나오면은 계좌 보고 제정신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차전지 쪽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오늘 하락은 다 똑같이 맞은 거니까 그냥 좀 넘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멘탈이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늘 개인 투자자랑 똑같이 코스닥에 그 투매 나오는데 거기다가 똑같이 던졌다 그러면 내일 반등 나온다? 또 분명히 따라 붙습니다. 최저점에 매도하고 또 반등 나올 때 고점에서 단기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이미 하락폭도 많이 커졌을 뿐더러 지금은 그냥 들고 있는 메리트가 조금은 더 높다라고 봐요.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게 문제지. 저는 이번 주는 일단은 주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미 하락이, 그 미국 시장 하락이 더 강해지면 결국 연준 입장에서도 뭐 금리를 더 빨리 내린다니 더 세게 내린다니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때 이차전지가 좀 반응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이제 무료 체험은 끝났고요. 저희 이제 무료 텔레그램, 공식 텔레그램, 여기 링크를 댓글에 남겨드립니다. 이거 그냥 누르시면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 저희가 또 지금 시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뭘 노려야 되느냐? 저점에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또 찾아보고 저희가 이슈 같은 것들도 올려드리고
또 주도 업종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찾아가지고 같이 또 매매도 하는 예, 그런 채널로 요 텔레그램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가 뭐 올려드리는 정보 같은 것들도 보시면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이거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같이 제가 장중에 올려드리는 코멘트도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